안녕하세요, 이만석입니다. 이런 음식 발효되나요? 한번 보겠습니다. 아, 이거 발효됩니다. 자, 오늘 주제는 소금 발효입니다. 이제 어떻게 소금을 발효할 수 있니? 이러는데 소금 발효됩니다. 이제 소금 발효하는 방법들이 이제 저희들이 한 거의 11몇 개 정도 방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제 레시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. 근데 이제 그중에서 이제 조금 이제 공개 못할 이제 물론 다음에 한 뭐 1년이나 2년 있다가 저희들 특허 다 내고 그때 뭐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공개 못할 이제 그런 이제 소금 발효 방법도 있습니다. 자, 근데 오늘 간단하게 소금 발효 다 됩니다. 되고 또 이 소금이 발효됐는지 안 됐는지는 현미경 가지고 보면 돼요. 이 소금 하나 물에 타 가지고 요거는 지금 발효 소금이거든요. 발효 소금인데 요거를 이렇게 조금만 떠가지고 물에 타가지고 이제 미생물을 보려고 그러면 위상차 현미경을 봐야 됩니다. 그 위상차 현미경으로 딱 찍어가지고 미생물이 있냐 없냐 보면 미생물이 있으면 발효가 되고 있는 거고 미생물 하나도 없고 다 돌아가셨으면 발효가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그 얼마든지 볼 수도 있고 요즘은 또 그 미생물 DNA 판독기가 있습니다. 여기 딱 찍으면 이 안에 어떤 미생물들 그러니까 그 미생물들의 DNA 예. 우리 그 사람들이 친자 소송하는 거 있잖아요.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아기가 내 친자인지 아닌지 여기 해가지고 몇 가지 DNA 검사를 해보면 99.999% 친자 맞다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판단되듯이 미생물들도 자체 DNA가 있습니다. 그 DNA를 가지고 얼마든지 이제 이 안에 어떤 미생물들이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 있다는 게 딱 그냥 판단이 됩니다. 물론 이제 그 이제 검사 비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내야 됩니다. 뭐 제가 내는 게 아니고. 자, 일단은 요거 발효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가루 소금을 써야 됩니다. 가루 아주 부드럽게 이제 보통 우리가 밀가루 정도 그 부드러운 걸 갖다가 200ml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. 그렇게 밀가루 정도로 부드럽게 하면 더 좋고 이제 그게 안 되면 여러분들 그 집에 보면 분쇄기 있잖아요. 예, 그걸로 해도 되고 안 그러면 아예 마트에서 가루 소금을 사십시오. 이제 주겸 있죠. 주겸 그거 한 번 구운 거는 그렇게 비싸지도 않습니다. 그래서 그거는 뭐 한 번 구운 거는 뭐 이렇게 몇천 원밖에 안 하기 때문에 아홉 번 구운 게 비싸죠. 예, 그래서 그걸 하나 가루로 된 걸 여러분들이 구입을 합니다. 그리고 요 통은 다이소 가면 팝니다. 다이소 가면 요것도 뭐 한 개 이게 뭐 몇백 원밖에 안 합니다. 요 통을 몇 개를 여러분들이 이제 구입을 하십시오. 하시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요 가루 소금을 한 절반 정도를 넣으시면 돼요. 여기다가 이제 절반 정도를 넣고 절반 정도에 요게 이제 유원 플러스균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발효 종자균이 있어야 되죠. 옛날에는 이제 물 좋고 공기 좋을 때는 막 온 데 다 균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발효 종자균을 돈 주고 사서 여러분들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. 근데 지금은 이제 공해도 있고 뭐 이러니까 아주 건강하고 야무지고 실한 발효 종자균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발효하는데 편리하죠. 요 안에 보면 요 스푼이 있어요. 요 스푼으로 해가지고 가루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요 정도, 요 크기 한 절반 정도 같으면 요런 스푼으로 한 세 스푼 정도를 넣어요. 세 스푼. 요걸로 해가지고. 그럼 이게 1g이에요. 1g이기 때문에 세 스푼이면 3g 정도 되죠. 요 정도 같으면 한 3g 정도를 넣고 막 이렇게 흔들어줍니다. 예, 흔들으면 골고루 이렇게 섞이잖아요. 그죠? 근데 요게 이제 자꾸 굳어져요. 요게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거 이제 쓸 때마다 이제 뚜껑을 열고 공기가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굳어집니다. 그리고 요걸 한 예를 들어서 한 몇 달 놔두게 되면 이게 색깔이 좀 노릇무리해집니다. 이제 그 균들이 요 안에 있는 이제 소금하고 막 이렇게 이제 섞여가지고 발효 과정에서 색깔이 좀 노르무리합니다. 요 밑에는 이제 오래된 거라가 지금 노르무리한 이제 그런 게 지금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. 이렇게 이게 노르무리해질수록 발효가 잘 된 거죠. 근데 금방 넣어놓으면 허였습니다. 뭐 이것도 이제 발효 종자균도 뭐 거의 허옇고 이것도 허옇고 이러니까 별표가 안 납니다. 그럼 이걸 가지고 어디 쓰는데 이제 물론 이제 음식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써도 되는데 이제 그 저는 양치할 때 씁니다.
양치할 때. 그 제가 이렇게 막 평소에 말을 엄청나게 하잖아요. 뭐 그리고 이제 제 업무 중에서 이제 전화 받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말을 하다 보면 어떨 때는 뭐 입에서 단내가 납니다. 예, 하루 종일 말을 해보십시오. 그러면 입에서 막 단내가 나고 또 어떨 때 이제 좀 컨디션 안 좋고 그러면 이제 목이 좀 새한다든지 뭐 따끔따끔하다든지 뭐 그런 경우도 이제 뭐 있습니다. 이제 그럴 때 이제 오늘처럼 이제 촬영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뭐 계속 말을 해야 되잖아요. 그러면 편도에 이제 무리가 갈 수가 있죠.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. 요거를, 여기 손에다가 조금 따라요. 여기 조금, 이제 한 어느 정도 하면 이제 요런 1g 스푼으로 이제 한 스푼 정도만 이제 그 여기 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. 이제 그렇게 딱 들어가지고 이제 물을 여기 타요. 예, 물을 딱 타요. 이제 그걸 녹입니다. 녹여가지고 이제 그놈을 가지고 이제 요 양 이렇게 하고 여기 해가지고 이제 골고루 잇몸하고 그 사이를 이렇게 묻혀주는 거예요. 그럼 물로 녹이면 자극도 거의 없습니다. 그리고 이제 천장 같은 데는 요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묻혀주고 이제 안에 쪽에는 요걸로 이렇게 묻혀주고 뭐 요쪽은 이렇게 묻혀주면 됩니다. 그러니까 요 두 손가락만 하면 양치가 되죠. 그럼 그거를 삼키느냐? 아니요, 뱉어내면 됩니다. 여러분들이 소금 삼키고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양치인 거니까 뭐 그렇게 깨끗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한번 가볍게 푹 이렇게 뱉어내면 됩니다. 네, 저는 이제 그 보통 촬영하는 날에는 이거 가지고 하루에 한 대여섯 번씩 합니다. 이제 촬영할 때. 그러면 목이 새하고 뭐 쉬고 있는 게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. 그리고 이제 컨디션 안 좋을 때도 좀 하고. 이렇게 합니다. 물론 이제 음식할 때도 이제 간 맞출 때도 이제 이걸 쓰게 되면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발효 소금이다. 이래 보면 됩니다. 그러니까 소금에다가 균 넣어가지고 한 달 정도 놔두면 색깔이 좀 네팅팅하게 바뀌는 이제 그거죠. 근데 바로 써도 되는데 한 달 정도 놔두고 가만히 놔두면 돼요.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 지가 이렇게 굳어지면서 그게 됩니다. 자 이제 소금 발효 된다는 거. 그리고 또 제가 이걸 찍어가지고 현미경을 보니까 진짜로 보글보글합니다. 네, 제가 요 다음 이제 저희들 회사 홈페이지 와가지고 발효 소금 뭐 이래서 이제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현미경 이제 요거 보고 싶어요.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어놓으면 저희들이 한번 이렇게 촬영을 해가지고 올려놓겠습니다. 회사 홈페이지에 보면 인공지능이 있습니다. 인공지능. 인공지능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거든 이제 물어보셔도 돼요. 예, 뭐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어지간한 거는 한 2,000몇 가지 정도는 다 답변이 미리 다 돼 있고 그리고 간혹 이제 뭐 우리가 답변을 준비하지 못한 거는 2, 3일 안에 웬만한 거는 다 답변을 합니다.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예 모르는 거 아직 연구가 안 된 거 뭐 이런 거는 답변이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. 이제 그런 경우에는 뭐 100가지 중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니까 그걸 제외하고 웬만한 거는 다 답변이 돼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이제 그렇게 해서 인공지능 이야기는 이제 다음번에 또 하겠습니다. 왜냐하면 그 사용 방법이나 이런 게 이제 다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문의하시면 제가 사용 방법 동영상을 문자로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. 그 한 번만 보면 아 요렇구나 하면서 금방 누구나 다 따라할 수 있고 특히 스마트폰 가지고도 그냥 눌리면 돼요. 뻑뻑뻑 눌리면 그냥 금방 이제 인공지능 답변을 다 여러분들 들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답변이 안 된 거는 이제 여러분 나 카톡으로 받고 싶어, 나 문자로 받고 싶어. 그럼 2, 3일 안으로 문자나 카톡으로 또 답변을 다 해줍니다. 자 오늘 소금 발효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리고 이거 외 방법이 또 한참 많습니다. 한 열몇 가지 정도 이제 뭐 이제 그 저 생강 발효 소금, 아로니아 발효 소금, 뭐 양파 발효 소금, 뭐 별별 이제 그 방법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저희들이 약간 이제 터크 내고 다음번에 한번 공개를 하겠습니다. 그게 이게 이제 저희들이 하나 뭘 알아내는 데는 막 정말로 많은 실험들을 통해서 이제 그 최적화된 제일 잘 되는 걸 이제 우리가 알아내거든요. 근데 이제 고객 이제 요 저희들 고객들은 뭐 그냥 전화로 걸어가지고 그냥 뭐 말해 뭐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도 깜짝깜짝 놀라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. 자 오늘 이렇게 가볍게 한번 여러분들 사용을 하면서 다음번에 또 때가 되면 또 다른 그런 방법들을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감사합니다.